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오아카데미의 신테이터입니다. 오늘은 저의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수강을 하기 전에 이 소개 영상을 보시면 제 강의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거예요. 먼저 수업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수업 시작 전에 제가 반 단체 톡방으로 행아웃 주소를 보내드리는데요. 보내드린 주소를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다른 수강생분들과 함께 수업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수업에선 보통 개개인 그림의 피드백 위주로 진행이 되고 시간이 남는 경우에 시연 및 Q&A 시간을 갖는다고 보시면 돼요. 또 다른 수강생분들의 피드백을 청취하시면서 서로 채팅으로 소통도 하고 즐겁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의 그림을 보면서 제 스타일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본 모에 그리고 미소녀 계열 쪽 캐주얼 스타일의 일러스트를 주력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주로 미소녀 캐릭터 위주로 그린다고는 하지만 남자 캐릭터도 나이 고하를 따지지 않고 작업하니까 성별 무관하게 배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작업 스타일로는 선화와 반모태 방식 모두 가능하고요. 선명하고 깔끔하게 그리고 싶을 때는 선화 작업을, 무게감 있고 밀도 높은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는 반모태 방식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포트폴리오 그림을 몇 장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엔 작업 과정을 짤막하게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어떻게 그릴지에 대한 구상을 먼저 러프를 선으로 합니다. 그 다음 선화 작업을 꼼꼼하게 하면서 색감과 분위기를 같이 해요. 반모태 같은 경우엔 러프와 테두리 작업을 한꺼번에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작업에서요. 계속해서 전체적인 색감과 분위기를 잡아 나가면서 묘사와 마무리 순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진행하는 방식과 알고 있는 테크닉을 토대로 수강생 여러분들의 개성과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리터칭 피드백이랑 툴팁 등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연습을 통해 다양한 테크닉을 연습해 보도록 해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제가 사용하는 툴은 포토샵인데요. 포토샵의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하자면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호환이 잘 되는 범용성이 굉장히 좋고 또 편집 기능이 많고 사용하기가 쉽다는 점을 장점이라고 봅니다. 여러모로 알아두면 두고두고 쓸 기술들이 많으니까 포토샵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툴 추천을 마지막으로 이상 수업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오아카데미의 센테이터 클래스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뿅!